여기 어디지? 여기가 백종원 선생님이 왔던 닭다리집. 닭꼬치. 닭꼬치. 닭다리 말고 닭꼬치. 뭐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닭꼬치. 어? 비에타. 맞죠? 어, 닭꼬치집이야. 그래서 참아봤는데, 나도. 네. 일단은 먹어봐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일찍 와서 지금 이제. 아무도 없어요. 4시부터 영업을 하는데, 우리 너무 일찍 왔어. 이제 가게 영업하려고 이제 정지를 하고 있고, 저기 불을 켜고 있어. 그래도 백 선생님 소개했던 가장 네. 맛있는 집이 아닐까. 먹어봐야 되겠지. 네, 너무 기대돼요. 기대요? 네. 그럼 뭐, 오늘 맛있는 데였고. 대표님이. 대표님이 준비하셨죠. 네. 닭다리를 시켰고 연골 어 연골도 시켰고 날개 어 그리고 가슴 그것도 결혼을 시켰고 왜요? 문제 있나요? 어 문제는 그렇죠 없죠 예. 어 가슴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슴과 자 우리가 지금 닭다리와 연골 가슴 그리고 뭐죠? 다리 어 다리 닭다리 해야겠잖아 날개? 어 날개 뭐 능세스 퀴즈예요? 우리가 백종원 선생님 먹어봤던 거를 시켜봤는데 오늘 너무 일찍 왔어요. 네, 사람이 없어요. 문제자마자 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밤에 하는 곳인데 우리는 또 빨리 먹고 다음 코스를 가야 되니까 다음 코스 가야 되니까 자, 시켜서 왔으니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그대 나왔어 이제. 네. 맞죠? 아, 이 보면 와 냄새가 바다. 냄새 나? 네, 달달하고 간장냄새. 아, 그렇네. 숯불에 냄새가 이 닭다리. 여기 이 집에 보니까 아무래도 백종원 선생님이 왔다 갔으니까 유명한 곳이겠죠? 그렇죠. 아, 맛있겠죠? 네. 어.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럼 먼저 먹어도 돼요? 아, 4시 경동호 주사 사람 먼저 오세요. 아, 먼저 드세요. 아, 드세요. 먹어보세요. 달다.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단 간장 맛. 뭐요? 단 간장을 소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운 맛. 그게 뭐 쉽게 설명하자면 간장소스 버무려갖고 그걸 굽었다 이야기죠? 근데 좀 달다 어 그럼 나도 닭다리 한번 먹어볼까요? 닭다리 아 우리 아니, 닭꼬치 간장 닭꼬치 맛이에요 아 이게 숯불에 있으니까 숯불 향이 많이 나는데 아 맛있네 맛있죠? 소스가 우리 엽떡 소스 발라먹는 맛 딱 그 맛인데 엽떡 소스요? 염통. 아, 염통. 염통 맞죠? 근데 뭐... 이런 맛은 안, 안 먹어봤네. 야, 근데 이게 진짜 맥주한테인데? 아, 좋다. 아, 진짜 맛있네. 이거 뭐죠? 연골이죠? 연골 한번 먹게요. 맛있네. 맛있어요? 닭꼬치 군디 그 맛이냐? 딱그 맛이야 그 맛이야 야 진짜 여기 늦게 오면 밤새 맛이겠네 여기 요 백 선생님이 진짜 맛집 추천한 거 맞네요 정말 맛있다 맛있어요 밤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밤에 따로 오셔야 돼요 아 혼자요? 자만추하로 베테랑 자만추 하는 게 대표님 꿈이잖아요 내가 이제 뭐 먹으죠? 날개 먹어야죠? 날개 먹어봐야 되겠죠. 닭다리 먹었으니까. 날개 세 개. 전 날개 안 먹을래요. 진짜요? 날개 안 좋아하세요? 나는 이거 먹을래요. 전 그럼 날개 먹어요. 가슴. 닭가슴. 껍질이 일단 기름기가 빠지니까. 안 뻑뻑해요? 어, 진짜 맛있어. 여기 닭구이 골목인데, 백종원 선생님이 왔던 곳인데, 이 가게는 1993년에 생겼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찍어놨던 거 보시면 여기 백종원 선생님이 앉았던 자리인데 간판은 좀 달라졌지만 뒤에 풍경은 꽂고 있는 것이고 어 우리가 그 고향 맥주고리도 있지만 여기 와서 먹는 것도 어 베스트 추천 추천 어, 진짜 추천해요 제가 베트남에 한 5, 6번 왔지만 어 이거 처음 먹어봐요 어 진짜 고소
진짜. 맛있어서. 진짜 그거. 소스가 다 했다. 좋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장사나 어떻게 합니까? 아니 고기도 맛있는데. 아니 그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래 치킨 같은 거 시킬 때도 양념이 중요하잖아요. 만들어 봤어요? 먹어봤죠. 아 먹어봤죠. 오이가 결이 모인데 안 시큼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에 약간 그 맛이네요. 어. 그리고 뭐죠? 얘도 뭐죠? 하나의 음식이 다 다네요. 오이도 달고. 오이 달고. 대만 음식 대부분 우리 석쇠 불고기처럼 좀 단맛이 강하지. 누가 봐도 이거 가슴 다복살. 먹어봤는데 양념이 잘 안 배져있어. 그래서 찍어 먹은 소스는 짜잔! 이게 뭔가요? 이게 뭐죠? 된장인가? 하여튼 먹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저건 좀 먹고 싶지 않아요. 먹어봐야지. 좀 인생적으로. 아 인생적으로 중요한 건 베트남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뭐 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지금 뭐 위생에 따지는 거 아니야? 아니 설사 가졌으니까. 어때요? 무슨 냄새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냥 뭐 한번 찍어 먹으면 되죠. 먹어보세요. 우리가 아주 조사를 안 했어요. 그냥 먹으라고. 괜찮대. 반대. 괜찮대. 맛있는데. 다르다. 여기 다 다네요. 진짜 맛있다 이거. 왜 백종원 선생님이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요즘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요. 꿀떡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다 달아. 어? 안 난 게 없어요. 맥주 빼고. 맞나요, 선생님? 야, 이 소스가 터벅살이 고향 먹이 진짜 아까 전에 그 간장 소스 베이스 같은 게 들인데 이거 찍어 보니까 우와. 훨씬 맛있어. 아까 뭐요? 아까 위생이 어떻고 저쪽. 아, 지금 왜 세 번째 촬영이네. 네. 왜 또 왜 세 번째 촬영하지? 딴 걸 시켰죠? 누가? 대표님이. 내가? 빵을 시켰습니다. 아, 이 빵은 우리 그 오기가 꼭 먹어야 하는데 바게트 빵에 설탕에서 석쇠 꼽았대요. 그래서 빵을 항상 넣었다고 이렇게 빠라밤빵빵. 뭔지 알아? 잘 먹겠습니다. 아이 뭐, 아 이거 빠라밤빵빵 어때요? 야, 이 맛이야. 바게트빵에다가 이거 왜 먹어본 맛이야? 기억이 안 나요. 마늘빵 아닌가? 설탕 바른 핫도그 소세지 없는? 먹어본 맛이야. 정말 맛있다. 진짜 먹어본 맛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맛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이거 어제 왔을 때 이거 하고 기본을 원래 주는 거 이거를 시켰어요. 근데 양은 좀 들어갔는데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더 맛있어요? 네. 제 스타일. 우리 스타일이에요? 근데 상태 안 좋죠? 저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벌써 내가 얼마큼 먹었죠? 네. 그렇죠. 야, 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맥주. 맞죠? 땡겨요. 술이? 네. 아. 좋아요 뭐 해야죠? 구독해야죠? 알람 설정도 해야죠? 됐어요? 해야죠. 구독? 알았어?